예, 반갑습니다. 제가 저 2회차 강의 때 뵙고 오랜만에 뵙는데, 사실 요즘 이런 강의를 잘안 하는데, 원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한두 군데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제가 오늘 주제를 포운정몽주 선생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던 이유가, 제가 그 영천에서 향토사 연구를 쭉 횟수가 원래로 따지면은 한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4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중에 한 20년 이상은 또 포운정몽주 선생 갖고만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임고소원을 새로 이제 중건하고 지금 교육기관 만들고 하는데도 계속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포운정몽주 선생을 좀 이렇게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리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포운정몽주 선생은 기록상 1337년 영천 동쪽 우왕리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문집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 16세기에 만들어진 신증동국 여지승람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포항에서 몇년 전에 포항 출생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이제 포항시청이 새로 지으면서 포항시청 자리를 포운도서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이제 포운 선생이 포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항시에서 대학의 용역을 줘갖고, 포운 선생이 포항서 출생했는 자료를 좀 찾아달라, 이래서 이제 1년 넘게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됐는데, 지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포항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아무데도 없다. 포운 정몽주 선생은 충효의 고장인 영천에서 출생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서가 납품이 됐어요. 자기들 돈 들여갖고 영천이 분명하다라는 책을 이렇게 반질할 그런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또 딴소리 할까 싶어서 그 책을 한권 구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줘갖고 당시에 포항 부시장으로 가 있던 윤용진 부시장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그는 포항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한번 구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도장 찍혔는 걸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아직까지 그 싸움 여파에 정확하게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포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제 몽난, 몽룡, 몽주고, 1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년간 염여를 사시고, 24살에 장원급제를 하시고, 26살에 자기를 뽑아준 김득배라는 사람이 홍건적을 물리치고 난 뒤에 역적으로 몰려서 효수를 당합니다. 이때 공비랑이 어디 있었냐면 상주에 있었거든요. 상주에서 효수를 당했을 때, 이때는 장원급제를 해도 벼슬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나의 스승 같은 분이니까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해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벼슬을 내팽개치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3년간 또 염여를 사십니다. 그리고 3년간 염여 사시는 마지막 해에, 그 이제 탈상하는 해가 되겠죠, 그죠? 탈상하는 해에 영천에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은 명월로, 그 지금 조향각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연유도 있고, 그리고 39살에 은양에 유배를 갑니다. 이건 친원파 친명파 싸움에 밀려갖고 은양에 유배를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저 명나라 5차례, 일본 한 차례 사형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각 지역에 문인이셨지만은 전쟁터에도 여러 번 누비시게 되고, 그 다음에 목원 이색 선생이 동방 이야기의 조종이다 해서 이제 극찬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선지교,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선죽교로 바뀝니다만은, 선지교에서 피살이 되고 세종대왕 때 충신도에
야은 길재와 포운 정몽주의 화상이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종 때 문묘 향교의 배향이 되고 명종 때 인고소원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전국에 한 서른 군데 정도의 서원과 사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큰 틀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출생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요 책은 포은 선생 문집입니다. 포은 선생 문집인데 그 포항에서 근자의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인고서원에서 1607년도 포은 선생 문집을 간행할 때 자기들끼리 영천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교서관본입니다. 교서관이라는 곳은 뭐냐 하면은 중앙에서 책을 발간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인고서원보다 훨씬 빨리 임난 이전에 교서관에서 포은 선생 문집을 간행할 때 여기 보면은 영천 동우왕리에서 출생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꿈에 얘기가 해서 농란으로 지었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그리고 우리가 교서관까지 가서 로비해갖고 영천을 해도 이랬을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 확인하고는 아 포항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은 정몽주 선생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이제 그 백상공신이 되게 되는데 그 포은 정몽주 선생이 망고의 효자다 이래서 효자가 태어나면은 그 동네를 효자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돌비석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돌비석을 세워주는데 이거는 포은 선생이 살아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도 이런 효자리비가 전국에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 지금은 뭐 효라는 게 별로 이 탐탁찮게 여기갖고 이렇게 대단하게 안 여기지만은 옛날에 이런 돌비석 하나 세워지거나 효자가 정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예였거든요. 그래서 저 귀중이 다뤘는데 애석하게도 이것도 보면은 포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상당히 지나갖고 여기 1485년이니까 근 100년 가까이 지나갖고 손수녀라는 사람이 관찰사로 내려와갖고 그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입니다, 그죠? 도지사로 내려왔는데 요즘은 도청이 딱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도지사가 머무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술객이라 그래서 각 고을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 전체를 한 바퀴 다 돌고 이러면은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 영천에 왔을 때 꿈에 허연 도포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비를 맞고 있으니까 이거 좀 이제 비를 안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포은 선생의 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그래 어디쯤 있었느냐 이래서 찾아갔고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런 기록이 김알로라는 사람이 쓴 용천담적기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고려시대 때 이런 게 많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세 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거 포함해갖고 그러면 효자리비가 제일 오래된 것은 포은 선생 효자리비보다 이것은 100년 이상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효자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길쭉합니다. 아까 비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경주에 있는데 손시양이라는 사람의 효자리비입니다. 이 효자리비는 지금 어디 있냐 하면은 경주 가면은 그 저 대능원이라고 있습니다. 천마총이 있는 대능원 남쪽에 담벼락 밖에 이게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요거는 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목화시들이 왔던 문익점 선생 효자리비입니다. 이 효자리비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경남 산청에 가면은 목면 시베지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안쪽에 보면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깨져갖고 앞쪽에 오석으로 새로 똑같이 이제 키워갖고 새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게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뒤에 게 보이도록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 인터넷에 찾아오면 전부 앞에 사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더 귀중한데, 그죠? 그런 관계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포운 선생이 24살에 문과 장원 급제를 했다고 했는데, 이때 지공거, 그리고 고시위원장입니다. 고시위원장이 누구냐 하면은 상상 김씨, 나중에 시호도 문충을 받습니다. 상상 김씨, 김득배고, 동지공거는 한방신입니다. 그리고 지공거는 고시위원장이고, 동지공거는 부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되면은 과거 시험 볼 때 많은 사람이 시험관이 있지만은 고려시대는 이 두 사람이 다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방급제 했는 사람이 원래 33명인데 지금은 몇 사람은 지금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데 포은 정몽주 선생 1등이고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문익점 선생. 그리고 문익점 선생이 포은 선생보다 6살 많으시지만은 동방급제했기 때문에 친구처럼 지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존호라는 사람은 포은 선생보다 또 6살 어려요. 그리고 포은 선생보다 6살 어리니까 문익점 선생하고는 12살 차이가 나거든요. 12살 차이가 나면은 옛날 아버지 대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방급제, 우리 나이 좀 차이 나도 동교동창은 좀 각별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애 있게 지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여기 이자용은 왜 저 파랗게 표시를 해놨냐면은 이자용이란 사람은 영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 포은 정몽주 선생하고 이자용이 영천 사람으로서 급제를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포은 정몽주 선생이 장원 급제할 때 쓴 답안 내용입니다. 답안 내용인데 요즘도 우리가 논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사설을 많이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죠? 그렇듯이 조선 전기에 누군가가 고려시대와 조선 아주 전기에 장원급제에는 답안지만 이렇게 초서로 뺏겨갖고 공부하던 책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나고야시에 있는 봉자문고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이걸 몰랐죠. 그래서 포은 선생 답한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연세대학교에 있는 도현철 교수가 그것을 발견해갖고 스물 몇 명의 장원 이제 답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심이 없고 포은 정몽주 선생 답안지를 우리 파일로 좀 타고 해갖고 탈초를 해갖고 인고서원에 보면 이렇게 다 이제 저 필사를 해두었습니다. 이 새로 썼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래 보시겠고.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박목입니다. 박목은 급제했는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급제했는 사람들의 명부인데 원래 명부가 없고 나중에 따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로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1360년이 경자년이거든요. 그래서 경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이래 보면은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 해갖고 33명 이렇게 뽑는데 고려시대는 갑과 급제자가 없습니다. 을과가 장원이고 그래서 을과가 3명, 그 다음 병과가 7명, 진사가 23명 이래서 3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례대로 열어 보면 아버지가 누구고 뭐 관양이 어디고 뭐 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제 방목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 을축방 1385년인데 포은 선생이 급제하고 25년 뒤입니다, 그죠? 을축방을 제가 왜 들고 왔느냐 하면은 이때 지공거가 염국보라는 사람입니다. 염국보는 지공거를 좀 많이 했어요.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이때 동지공거가 누구냐 하면 포은 선생입니다. 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공거, 동지공거와 이렇게 급제했는 사람들은 사승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스승의 예우로 대하죠. 직접 공부는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뽑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본인하고 잘 맞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학문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저 급제에 있는 사람들이 지공고나 동지공고를 스승처럼 스승의 예우로 이렇게 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염국부라는 사람은 영천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아직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은 이 사람이 영천 땅에 묻혀 있어요. 어디 묻혀 있냐 하면 우리 두 번째 강의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천에서 그 호영대구 마형대구가 출토된 언니, 언니에 보면은 염정승 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청동기 유물이 발굴되는 바로 거기에서 몇 발짝 안 떨어지면 염정승 묘가 있는데 그 염정승이 영국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묘소 가서 보니까 왜 여기 와서 묻혀 있는지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급제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포운정몽주 선생하고 포운정몽주 선생을 스승처럼 대우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우홍명이라는 사람은 우현보의 아들입니다. 우현보는 누구냐 하면은 나중에 포운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시신을 수습해 갖고 그 개성 풍덕에 저 매장을 해 주셨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야사고 정사에는 그렇지 않는데 그 누가 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 야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도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박신이나 변계랑 한부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포운 선생을 위해서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박신과 변계량은 포운 선생 문집에 서문을 씁니다.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문집 정리를 할 때 서문을 써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즘 같은 발간사를 써준다는 얘기거든요. 발간사를 써준다는 것은 이 책을 간행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부림이라는 사람은 그 조양각에도 현재 시판이 걸려 있습니다. 포운 선생 시판 옆쪽에 올라가다 보면 포운 선생 시판이 있으면 옆쪽에 한부림의 시판이 있는데 한부림은 또 뭐를 하느냐 하면은 포운 선생의 행장을 쓰게 됩니다. 행장이라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대기를 다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행장을 바로 한부림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감하고 이응은 여기 이감이 나오고 이응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다 영천 사람입니다. 영천 사람인데 이감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 영천서 인고로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에 효자각이 하나 있고 좌측에 문한당하고 그 다음에 임강정사라는 집이 있는데 그 문한당이라는 사람이 이감의 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효자각도 있고 그 다음에 정자도 있고 서원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런 관련이 있고 이응이라는 사람은 영천에까지는 안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안 내려오셨던 것 같은데 그 계속 개성하고 한양에서 벼슬사를 했어요. 그리고 벼슬사를 했는데 이 아들이 영천에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대마도 정벌을 했던 이순몽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생과 좌주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스승 좌주가 스승입니다. 문생은 제자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재연의 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윤택이나 안복하는 분은 저 소수서원에 모셔진 분이죠. 이색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문생인데 또 안보의 문생이 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의 문생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보실 분이 저 염국복하는 사람, 아까 그 지공고했던 사람 이월령. 이월령 그러면 잘 모르겠죠. 이월령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월령이 영천하고 인연이 있어요. 이월령이 자기 아버지를 얻고 신돈의 난을 피해갖고 아버지를 얻고 영천 친구집인 최원도 집에 피난을 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아버지는 영천에 묻혀있죠. 그 묘소가 광주시 시조공 묘소입니다. 그래 이월령이 나중에 이름을 이집으로 바꿉니다. 그래 호가 둔촌이고 서울의 둔촌동 가는 동네가 바로 이월령 그래 이집의 호를 따서 했다. 이런 이제 안팎으로 관계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재인의 스승이고 이 사람들은 손자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생과 자주 관계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오면은 이게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느냐 하면은 지공거, 동지공거란 용어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 과거급제자를 어디서 뽑느냐 하면은 국가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왕이 뽑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나중에 처음엔 괜찮았는데 좀 문란해지니까 조선시대는 왕의 신하가 되라. 왕의 제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지공고, 동지공고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포운 정몽주 선생이 은양에 유배를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포운 정몽주 선생이 은양에 유배하게 된 것은 친원파, 당시에는 친원파가 특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중원에 명나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명나라를 좋아하는 친명파, 친원파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중간에 어떤 사건까지 있냐면 명나라 사신이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우리 고려 사람이 명나라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명나라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와중에 포운 정몽주 선생은 친명파, 그래 명나라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파였습니다. 그런데 친원파에 밀려갖고 은양에 1년 2개월간 유배를 사십니다. 유배를 사시는데 유배를 1년 2개월 있다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네 죄 없다 이래갖고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 풀어주게 되느냐 하면은 당시에 왜구들이 침탈해갖고 우리 백성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많이 잡아가갖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사신으로 갔는데 사신이 가서 역할을 하기는 그냥 억류돼서 못 돌아오는 게 많아요. 이런 와중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친원파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사지에 가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대사성까지 그리 벼슬도 높이 지냈고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가서 안 오면 그만 와도 뭐 그렇고 이래갖고 포운 선생을 불러올려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일본 가서 잘 해결해갖고 억류되어 있던 백성까지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풀려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고서원 앞에 가면은 동방이학지조라는 이제 큰 돌이 세워져 있는데 동방이학지조는 동방은 우리나라고 이학은 성리학입니다. 갈지자는 뭐뭐의하는 뜻이고 하레비조자는 으뜸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뽑아서 한 게 아니라 고려사에 보면은 고려사 열전 정몽주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포운 정몽주 선생이 성균관 사성으로 있을 때 성균관 대사성이 누구냐 하면은 목은이색 선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저 성리학이 처음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성리학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다 보니까 포운 정몽주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원나라의 학자였던 호병문이라는 학자가 참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원래 나중에는 우리가 저 주자 주의 선생이 만든 이 주의 집주 책을 나중에는 조선시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들어왔는 게 호병문의 사서통이라는 책이 들어왔는데 그 사서통을 포운 선생도 처음 받는 모양입니다. 처음 받는데 여기에 내용을 맞춰보니까 전부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설수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걸 우리가 횡설수설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원래 말은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거나입니다. 그리고 포운 선생 자가 달가거든요. 달가, 포운 선생 자는 달가인데 달가 자네야말로 횡설수설이라도 개비당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전혀 없다 라고 하시면서 달가 자네야말로 동방이학의 조종이다 라는 얘기를 모근이 했다라고 고려사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재 기록했는 게 아니고 저 조선이 개국한 뒤에 정인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발간한 고려사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을 해갖고 여기에 동방이학지조 여섯 글자를 새겼는데 이 글씨는 인고서원을 창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퇴계 이황 선생의 글씨를 뽑아갖고 집자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계 선생 글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고서원 지나가다가 왜 이 비석을 세웠을까? 그것을 한번 요 뜻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은 정몽주 선생이 돌아가신 곳은 선지교였습니다. 선지교는 이 선지교를 건너갖고 한참 가면은 보은 선생 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지교 바로 인근에 이제 성여완이라는 사람 보은 선생 친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은 정몽주 선생이 오늘 내가 죽는구나. 그래 음력으로 이제 4월 4일 날입니다. 음력으로 4월 4일 날 오늘 내가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해갖고 그래도 죽기 전에 내 친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갖고 성유한 집에 갔는데 애석하게도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데 그 부인이 그 어느 정도 눈치를 챘던 모양이죠. 그리고 포은 정몽주 선생은 두주불사하신 분입니다. 술이 있으면은 이 저 한독을 독을 다 비워야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술을 다 꺼내 줬는 모양입니다. 그래 그 술을 마시고 그래 이제 집에 간다고 이제 나서니까 그 녹사가 이제 말을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은 정몽주 선생이 말을 거꾸로 탔다 그런 야사에 있습니다. 왜 선생님 왜 말을 거꾸로 타십니까. 그래 오늘 내가 죽는데 철퇴가 날아오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은 정몽주 선생이 돌아가신 다리는 이쪽 다리입니다. 선지교 요 다리인데 요 물이 굉장히 얕아요. 지금은 옛날은 물이 좀 깊었겠죠. 그래서 이 다리가 원래 이 다리밖에 없었는데 선생이 돌아가시고 300수십 년 뒤에 그 영천에도 정호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포은 선생 직손 중에도 정호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성유수 그리고 개성시장으로 부임해서 이 선조 유적지에 더 가보니까 해필이면 그때 우마차가 지나가면서 소가 실례를 하는 겁니다. 보기 안 좋잖아 그죠. 보기 안 좋아갖고 야 이거 선조 유적지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난간을 두르게 됩니다. 난간을 두르니까 우마차 소말만 못 다니는 게 아니죠. 사람도 못 다니니까 이 옆에 널다리를 다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옛날 선지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선지교는 기록상으로 보면은 태조 왕건 때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지금 뭐 천년도 더 된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다리는 현재 이렇게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건너갖고 한참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옛날 포은 선생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 포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서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만든 서원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숭양서원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이 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성관광을 못 하고 있는데 개성관광을 가면은 선죽교 그다음에 포은 선생이 근무했던 고려성균관 그리고 여기 포은 선생 집터에 세워진 숭양서원은 반드시 들러보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박연폭포하고 이렇게 다 둘러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거 두 개 다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개 포함해 갖고 지금 이제 세계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들은 지금 사진이 아니고 좀 오래된 사진 1900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모습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형태는 똑같아도 좀 고풍스럽죠. 그죠? 그리고 이 건물은 지금 요번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없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조선시대 왕 중에 포은 정몽주 선생을 위해서 시를 지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동방이학지조 뒤쪽에 보면은 옛날 임금들이 직접 짓고 직접 글씨를 쓰신 내용이
저 새겨져 있는데 거기 보면 숙종과 영조와 고종 황제 세 분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숙종은 직접 종이에 써갖고 첩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내려줬고 그리고 영조대왕과 고종 황제는 개성 여기 가서 선죽교를 지나다가 아 여기가 포은 문충공이 순절한 데지 해서 내려갖고 직접 시를 짓고 글씨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글을 짓고 써준 거 허투루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비각 안에 요게 비각입니다. 비각 안에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광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포은순정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죠? 물론 태종조에 권근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갖고 포은 정몽주는 죄가 없다 해서 영의정으로 추정이 되고 문충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게 됩니다. 내려지게 되는데 그의 아들인 세종대왕이 이제 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요즘은 이 삼강에 대해서 별로 그거 좋아하질 않아요. 삼강은 뭐냐 하면 충과 효와 열입니다. 근데 충과 효, 열 다 요즘 별로 안 좋아해요. 열 옛날엔 여성들한테 굉장히 혹독한 거지요. 그죠? 열렬하는 게. 그래서 충과 효와 열을 우리 조선의 국시로 삼아갖고 뭘 해야 되겠는데 세종대왕 이전엔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봐도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림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중국 고사입니다. 중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없느냐 해갖고 이제 효도편에 이제 여러 사람이 들어가고 충신편에는 누가 들어갔냐 하면은 포은 정몽주 선생과 야은 길재 선생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요거는 삼강행실도에 제가 자료를 못 구해갖고 요거는 이제 저 오륜행실도 그 이후에 발간된 데 나온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나 삼강행실도에 있던 사진이나 저 똑같합니다. 내용 저 확인했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삼강행실도를 구했는데 그 중심편에 보니까 우리 저 고래 사람들 거는 다 빠지고 없더라고요. 뒤에 앞부분까지만 나오고. 그래서 선상 사진은 그때 사진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포은 선생을 돌아가시게 만든 태종의 아들인 바로 세종대왕이 바로 포은을 굉장히 높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서울에 있는 저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입니다.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인데 대성전에는 포은 정몽주 선생을 모시기 이전에는 거의 중국 사람들만 모셨죠. 그죠? 공자를 비롯해서 이제 공문 사철 그래갖고 공자하고 직접 학문을 연결했던 안자, 정자, 좌사자, 맹자. 이래서 공자까지 5성입니다. 이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당 유학자 24분.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유학자 6분. 그 다음에 공문 10철, 공자의 바로 직계 제자 10명. 그 다음에 공자 제자 70명. 이러면 숫자가 많죠. 그죠? 그렇게 그분들만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나중에 이제 누구를 모시게 되느냐 하면 신라시대 때 두 분을 더 모셔요. 신라시대 때는 누구를 모셨냐면은 설총하고 최치원 선생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시대 때 두 분,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한 분이 더 모셔지게 됩니다. 한 분은 누구냐 하면은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안향이라는 사람. 그 당시 이름 안유입니다. 그죠? 안유라는 사람. 지금은 안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안향이라는 사람까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은 정몽주 선생을 모시자는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 조선을 개국하는 데는 반대했지만은 조선이 개국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래가 공신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죠? 공신들이 많으니까 내놔라 그러는 건 많은 겁니다. 왕한테 자꾸 우리가 뭐 이래 했는데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하니까 참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거 제도도 바꾸게 되고 바꾸고 가는 과정에 국가를 위해서
제일 헌신 있는 사람이 누구고 찾으니까 포은정몽주입니다. 그러면 포은정몽주가 유학의 종주가 될 수 있느냐 따져보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은정몽주를 배양하라. 그래서 이제 저 여기 배양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 신라시대 때 두 분하고 고려시대 때 두 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 모시고 나중에 조선시대 때는 나중에 동방오현이라 그래서 다섯 분을 모시고 그 이후에 차례대로 모셔갖고 저 전체 저 14명이 모셔지게 되는데 당대의 영의정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벼슬 높다고 거기에 모셔지는 게 아니고 학문이 유학 그리고 성리학에 맞아야 되는 사람 그렇게 모셔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묘에 모셔지면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가문의 영광인데 우리가 저 요즘 광산 김씨를 굉장히 이렇게 떠받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한 사람 모셔 가문에 한 사람 모셔지기만 해도 영광인데 광산 김씨는 두 사람이 모셔졌습니다. 그것도 부자간에. 그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계 김장생하고 신독제 김집 그 부자간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기 충청도 그 논산에 가면 도남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거기에 모셔진 분인데 그런 과정이 있어갖고 성균관에 모셔진 분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이 성균관 안에는 중국 사람들만 모시고 성균관 앞에 동쪽에 있는 동무 서쪽에 있는 서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18사람하고 그 다음에 공문 70제자 그 빽빽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뭐 할 게 없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모시느냐. 우리나라 사람을 대성진에 다 옮겨 모시자. 옮겨 모시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 집, 방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뻑딱뻑딱 끓일 거 아닙니까? 그죠? 뻑딱뻑딱 끓이니까 에이, 중국 사람들 다 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33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25분만 빼고 다 빼라 그럽니다. 그 25분은 아까 공자, 그 다음에 그 안자, 정자, 좌사자, 맹자 다섯 명, 그 다음에 정자, 주자 일곱 명이죠. 우리나라 사람 18명. 고려만 하고 다 빼. 하니까 전부 이제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서원, 향교마다 다 133명을 모셨던 건 아니거든요. 133명을 모시는 거는 대서리 향교라 그래서 우리 경북에는 경주 향교와 상주 향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천 향교는 39분 모셨어요. 그러니까 14분을 이제 매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적은 현에 있는 향교, 그 영천 같은 경우는 신령 향교는 27분 모셨거든요. 27분 모시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 땅에 파묻기 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신령향교는 27분 그대로 모시고 있고 영천향교는 25분 모시고 있는데 신령에 사시는 분들이 농담삼아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 분 더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큰 집이지 하고 그러니까 진짜 맞습니까? 가만 웃고 치우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종의 아들인 이제 중종의 아들이 이제 하나가 먼저 죽지요. 인종이 먼저 죽는데 그 인종은 바로 태실이 영천 은혜사에 있습니다. 그죠? 은혜사의 인종 태실인데 그 이복 동생인 명종 때 이제 임고서원이 세워집니다. 임고서원이 세워지는데 그리고 명종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원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제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운동 서원, 그리고 지금 소수 서원이 원래 이름이 백운동 서원인데 백운동 서원이 그 태계 이황 선생이 풍기군수로 와서 보니까 학교가 너무 운영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 운영해 주십시오 해서 나라에서 소수 서원이라고 사역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노비도 주고 서책도 주고 많은 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서원이 이제 최초의 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 서원이 1550년도에 사역이 돼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회원 안양 선생 못지않은 포은 정몽주 선생 고향에 서원이 없을 수 없다 해서 그 3년 뒤에 1553년도에 서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서원을 짓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54년에 임고서원으로 사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익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천에 새로 서원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름을 뭐로 지으면 좋겠노?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중국 송나라 때 주로 이제 서원이 시작이 되거든요. 송나라 때 시작이 되는데 송나라에 있는 여러 서원 예를 들면서 서원 이름은 달리 짓는 게 아니고 지명을 땁니다. 지명을 따니까 영천의 옛 이름인 임고나 익양 중에 취하십시오 합니다. 그래 임고는 1300년 전에 그래 신라 경덕왕 때 우리 저 영천 전체 영천군 이름이 임고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양은 언제 때 이름이냐 하면은 익양은 공식 명칭은 아니고 별호로 사용됐는데 그 별호로 사용되던 시기가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명종대왕이 그럼 임고로 하라 해서 임고서원이 사익이 되고 서책이 내려지고 노비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답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임고서원이 소수서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익되는 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되는 서원이 어디냐 하면 최충이라는 사람을 모시는 그 해주에 있는 수양서원인데 수양서원이 임고서원보다 몇 개월 늦어요. 몇 개월 늦는데 수양서원 사역 기사에 보면은 사역을 하라고 해놓고 밑에 또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모든 애는 임고서원처럼 하라. 임고서원이 내려준 것처럼 서책도 주고 노비도 주고 그 다음에 전답도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사익되는 서원이 어디냐 하면은 경남 함양에 있는 일두 정여창을 모셔놓은 남계서원입니다. 그래서 남계서원에도 기사에도 보면은 임고서원 예대로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양서원 남계서원 말씀드렸죠. 이름도 지을 때 똑같이 오죠. 수양서원은 바로 뒷산이 수양산입니다. 그리고 남계서원은 앞에 흐르는 개천 이름이 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 앞에 있는 산이 자옥산입니다. 그리고 도산서원 뒷산이 도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 이름 짓는 게 바로 임고서원 때문에 기준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포은 선생 사상관에 대해서 안 쉬고 좀 쭉 달아하겠습니다. 사상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래 보면은 그냥 훌륭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맹목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포은 정몽주 선생을 쭉 보니까 원칙을 잘 지킨 사람이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의리를 지킨 사람이다.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다. 공을 앞세우고 사사로운 걸 뒤로 한 사람이다. 국제환갑이 철저했던 사람이다. 이 알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실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 어디서 근거를 찾았노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포은 선생 시 중에 이거 하고 연관 있는 것을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자 수원책 아까 말씀드린 이게 포은 선생 장원했을 때 다반지라고 했죠 그죠? 다반지가 이제 이에 우리가 그때 부르던 명칭은 책문 또는 대책문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홍건적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홍건적을 막을 수 있겠어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포은 정몽주 선생은 여러 가지 중국의 상황을 쭉 정리를 하면서 홍건적을 방어하는 대책의 핵심에는 문물을 겸비한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고 아무나 낙하산 보내지 마라 이거죠. 진짜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등용을 해야 되죠. 이를 통해서 효제 충신의 덕과 전술을 가르쳐야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부강해질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에 누가 함부로 쳐들어오겠습니까? 이 내용이 포은 정몽주 선생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 지금 국가에서 이때만 해도 뭐 요즘 말로 옆을 떼기로 들어오는 낙하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포은 정몽주 선생이
나중에 제가 할 때 동지공과 할 때도 그 제가 그 앞에 덜 말씀드렸는데 하도 부끄러운 얘기라 갖고 그 왕비의 집안 사람이 보온성이 저거는 쓰잘데없다고 저 뺐는데 나중에 하도 뭐 하니까 나중에 저 염국보가 넣어줍니다. 그 나중에 뭐 한 30등 가까이 좀 이래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 이때만 해도 이래 낙하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보온 정몽주 선생 생각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아서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은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부강해진 나라에 어떻게 이민족이 쳐들어올 것이냐가 답안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제상소문이라는 이제 유명한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데 상벌은 나라의 큰 법입니다. 한 사람을 상주어 천만 사람이 권장되고 한 사람을 벌하여 우리 일벌백계라는 말 쓰잖아, 그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공이 있는 사람은 상을 주어야 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어야지만 그 원칙을 지켜야지만 제대로 국가가 돌아가지. 친하다고 봐주고 내하고 덜 친하다고 벌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원칙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종여일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포운정몽주 선생 어머니께서 포운정몽주 선생이 어릴 때 지어서 훈육하던 시조입니다. 세상천지가 까마귀가 싸우고 있는데 니는 백로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왜? 성낸 까마귀의 흰빛을 세월세락하는 뜻은 시기한다, 시샘한다는 뜻입니다. 시기하고 시샘해갖고 자꾸 건들면은 하얀색이 어떻게 됩니까? 검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이 더러일까 하노라. 그래, 니니 집사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쯤 포운 정몽주 선생이 옆 동네에 살던 외삼촌 집에 놀러를 가요. 외삼촌 집에 놀러를 갔더니 외삼촌 집에 여종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어디 갔느냐? 수자리를 떠났어요. 수자리는 뭐냐 하면은 변방에 보초 쓰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병역 의무를 지는 사람이 모두 군대를 가는 건 아닙니다. 병역 의무 져서 이제 누가 변방에 보초 쓰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섯 명을 묶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보초 쓰러 가고 나머지 네 명은 뭘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돈을 걷어갖고 보초 쓰러 갔는지 그 집을 먹여 살립니다. 거기 보초 쓰러 가는 사람은 못 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2년 있다가 제대를 하잖아, 그죠? 그것도 못 올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인데 갓 결혼해갖고 신랑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죠? 그리고 편지 쓰려고 그래, 글을 나로 애쓰지요. 그래, 애기 도련이 오니까 도련님 편지 한 장 써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지필목 딱 준비해놓고 뭐라고 쓰고 그래, 할 말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써주고요, 저것도 써주고요 하니까 알았다 하고 이제 써갖고 딱 접어서 봉투에 탁 넣어가 사람 시켜 보내라 그래요. 보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은 몰라도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 봉투를 탁 뜯어가 펼쳐보니까 글 내용은 모르겠고 이래 보니까 글자가 10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했던 말 빼먹었지 싶어갖고 가서 자꾸 더 써달라고, 도련님 내 말 빼먹었지 하고 자꾸 더 써달라고 하니까 14자를 더 써줍니다. 그 뒤에 14자입니다. 함요각계 채미로 이미 닫은 봉투를 열고 한 자만 보태달라고 하니 세간 다병 시상사, 세간에 병이 많다더니 이게 상사병이구나. 9살 먹고 조숙했습니다, 그죠? 상사병이 뭔지도 알고. 근데 앞에 10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운치산,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월령휴, 달은 찾다가 이지러질지라도 첩심부리, 첩의 마음은 옮기지 않겠습니다. 요즘 젊은 아들 말로는 나는 영혼이 니끼다, 나 안 떠날게, 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글 내용을 모르니까 더 써달라 그래서 이 밑에 그런 잡글입니다. 그렇게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이 말은 요 앞에 열 글자는 뭐냐 하면은 어머니에 대한 자기 답글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까마귀 싸운 거래 니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운치산하고 월령이 그래 세상 만사 다 바뀌어도
첫자 대신 나자 딱 넘어 아신 분이 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게 아홉 살쯤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원 선생이 돌아가실 때 지으신 시조는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자신사료 사료 100번 갱사료 백골이 진토 혼백유야모 향주 일편단심 영유계리야여 노래하니까 저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워낙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늑시라도 입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시냐. 이게 이제 보은 선생 이거는 56세 3월 삼진날 지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월 4일 날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지으신 시조입니다. 이거 하고 아까 온치산 원령유 아신 부리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운 선생은 어릴 때 마음과 돌아가실 때 마음이 한결 같았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향주 님향한 일편단심이라 그랬는데 주는 누굴까? 여러분들 연령대쯤 되면은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습니다, 그죠? 님향한 갈 때 님은 뭐고 시험도 많이 쳤을 겁니다, 그죠? 그때는 쓰러져가는 고려 나라나 아니면 임금이다. 옛날에는 나라와 임금은 동격이었습니다, 그죠? 동격이었기 때문에 나라나 임금이다라고 답을 써야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실은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주라는 것은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하면은 주는 충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바로 뭐냐 하면은 마음심 우에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그죠? 마음심 자 우에 가운데 중자가 하나 있어야 충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 하는 게 충인데 그 바로 향주는 자기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옛날 글자 만들 때 그랬어요. 마음심 자 우에 가운데 중자 하나만 쓰면은 충성 충자죠, 그죠? 진기지심 내 마음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중자 두 개 쓰면 무슨 글자입니까? 가운데 글자 가운데 중자 두 개 쓰고 마음심 자 쓰면은 이래도 하고 싶고 저래도 하고 싶고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글자 근심 한자입니다, 그죠? 마음의 중심 두 개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다 이런 글자고, 그러면 아예 중심이 없이 사는 사람 바깥이라는 뜻, 다음이라는 뜻, 아시아할 때 아자 버그마자, 버그마자 밑에 마음심자 쓰면 무슨 글자죠? 악할락자 또는 미워할 로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한문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은 쉬운데 나중에 글자 보면 저거 그냥 우리는 글자 보고 아 저거 무슨 자 요거만 알잖아, 그죠? 근데 원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을이라고 이제 포운 정몽주 선생은 사신치이라 그래서 내 몸이 죽어도 을이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을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김덕배가 홍건적 그리고 개성까지 이제 홍건적이 쳐내려오니까 공민왕이 피난을 와요. 우리 경상도로. 그래서 문경으로 와서 예천으로 와서 영주를 지나서 안동을 지나서 상주에 와 있다가 다시 문경으로 지나가고 이제 개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민왕이 내려와 갖고 이제 만든 게 여러 개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부석사 무량수정 글씨 공민왕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내려오니까 개울가에 물이 철철 넘쳐 갖고 이 남자들은 말 타고 건너면 되는데 노국공주, 노국대장공주가 강을 건너라 그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발 걷어갖고 건널 수도 없고, 그래서 생긴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안동 시내에 있는 안악내들이 전부 나와갖고 다리를 만듭니다. 굽혀갖고 노다리 밟기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상주와 있다가 문경 좀 갔을 때 기쁜 소식을 들었다, 문의경사로다 해서 고을 이름이 문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다 공민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때 상주쯤 와 있을 때 김덕배라는 사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성에서 홍건정을 물리쳤어요. 물리쳤는데
공비랑 옆에 누가 있었냐면 총신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용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내려오면 자기가 불리해지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불리해지니까 역적질을 했다. 이래갖고 이제 목을 쳐버립니다. 역적으로 목이 쳐지면은 시신만 건드려도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대에 꽂아갖고 머리 잘라서 장대에 꽂아갖고 쭉 갔다가 저작거리 거는 것을 효수라고 합니다. 그죠? 효수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요. 합격했는 사람은 자기를 뽑아준 지공고 동지공고가 스승이잖아. 그죠? 스승이니까 포은정몽주 선생은 이때까지 벼슬을 받지 못했어요. 벼슬을 받지 못했는데 공민왕한테 나아가갖고 나의 스승 같은 분이니까 시신을 굳어서 장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승낙을 합니다. 장사를 지내면서 제문을 짓습니다. 제 김득배문, 그리고 김득배 제문입니다. 그죠? 제문을 탁 짓는데 쭉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죄가 있더라도 공으로 덮어줘야 되고 죄가 공보다 무거우면 불러갖고 네 죄 짓는 거 맞나? 이거 이랬나? 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을 해도 늦지 않는데 어찌 한마가 마르지도 않고 말 달리면 땀이 납니다. 그죠? 그 말에 땀이 마르기도 전에 개가가 그치기도 전에 개선의 노래가 그치기도 전에 태산 같은 공이 그리 이제 저 김득배를 창칼에 피가 되게 하였습니까?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합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하니까 이거 누가 봤겠습니까? 김득배가 봤겠지요. 아 참 저 김용이 봤겠지요. 그죠? 김용이 보니까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공민왕한테 가가 이놈이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공민왕이 그때 좀 뉘우쳤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해갖고 충신들을 죽였구나. 근데 이놈까지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판단이 안 섰으면은 우리가 지금 포은정몽주 선생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26살에 댕캉해서 저승길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이 자기 욕했는데 그냥 살려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당대 대학자인 목은이색을 부릅니다. 목은이색을 불러갖고 이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놈이 그 내용하는 거 맞자 물어봐요. 그 목은 선생님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그 절대 아닙니다 하고 두둔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럼 용서를 해주고 바로 다음 달에 벼슬을 첫 벼슬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목은이색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해동의 의인이 났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의로운 사람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목은이 평가를 합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방급제했다는 6살 어린 사람이지요. 이존호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로소 학과 행에 있어서 큰 스승을 만났다. 그의 내하고 동방급제했는 사람이지만 반열은 내보다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은정몽주라는 사람이 중앙전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첫 명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의리에 보면은 여러 시를 다 이래 보기는 힘들어갖고 여기 이제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물조물망 보태지지도 아니하고 있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도와주지도 말고 있지도 마라 그랬어요. 여기 물조락 하는 것은 뭐냐면 맹자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나라 때 저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농사 다 짓는데 아버지가 한날 우리 모내기 다 하고 나면 약간 농한기잖아 그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에 나가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오시더니 아이고 죽겠다 하고 누우시는 기라요. 그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논에 가봤어요. 논에 가보니까 자기 집 논에 있는 벼들이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바빠갖고 모내기를 좀 늦게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턱 가보니까 어때요? 다른 집 벼는 쑥쑥 자라가 이만큼 큰데 우리 집 논의 벼는 이렇게 야트막하거든요. 늦게 심은 생각 안 하고 그래갖고 쑥쑥 뽑아올리고 키 맞춘다고 하루 종일 다니면 다 뽑아올린 겁니다. 그럼 못 쓰게 되죠.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조장하지 마라. 조장하지 마라. 도와서 기르지 마라. 하는 말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뭐 물 필요하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뭐 해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망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 물조 물망을 맹자가 이렇게 비유했던 말은 뭐냐면 이 의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호연에게 주는 거거든요. 호연은 자입니다. 자. 누구의 자냐? 아까 이월령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그죠? 이월령의 자가 호연입니다. 그래 이월령 돈천 선생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 포은 선생하고 돈천은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물론 돈천 선생이 포은 선생보다는 연치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학문적으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천 선생에게 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사신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포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권근이라는 신하가 태종이 등극하던 해에 이렇게 이제 저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글을 태종이 보고 포은 정몽주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우리에서 제일 높은 벼슬인 영의정을 추종을 하고 시호를 문충으로 하라. 그 다음에 익양부원군으로 추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올린 내용 중에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섬기던 곳에 마음을 오로지 하고 그 절조를 변하지 않아서 생명을 잃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신치의입니다. 몸을 버려서 의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절에 임하여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 태종이 알아먹었다. 그러니까 죄를 사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은 정몽주 선생이 풍덕군에 묻혀있다가 영천으로 운구하다가 명정이 바람에 날아갔느니 뭐니 해서 지금 용인 모현면 능월리에 지금 모셔져 있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바로 권근이 어떤 역할을 크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민 중에 이제 황도라 하는 것은 중국 남경입니다. 남경, 명나라 수도. 남경까지 가려면 한 6달 가야 돼요. 그 6달 사신으로 가갖고 포은 정몽주 선생이 명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납을 하는 게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줄여달라. 공납을 줄이면 나라 살림도 풍족해지지만 포은 선생 머릿속에는 이 공납 줄인 것을 승낙받았을 때 부쩍 생각나는 게 아 이제 우리 백성들도 좀 살기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사만이 황제에 힘입어서 그 황제가 이렇게 곡물을 추려줘 갖고 이제 다 깔고 우물 파면 모두 편히 쉬리라. 우리 세금 다 듣기 뿐만 일할 맛 안 나잖아. 그죠? 세금이 적당해야 돼요. 그래 뭐가 얼마가 적당한지는 잘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많이 걷어야 되고 백성들은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내 호주머니 들어가는 게 많아야 되고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세제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자기가 먹으려고 농사 짓는 건 더 열심히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치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의 가장 가져야 되는 핵심 요건이거든요. 내보다 백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김해 산성인데 김해 산성을 이렇게 쌓은 사람이 이제 박위라는 사람입니다. 박위. 박위라는 사람이 김해 산성을 쌓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김해가 지금은 바다하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옛날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니까 누가 많이 온다? 외국들이 많이 와요. 농사 지어 놓으니까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곡물만 뺏어가면 다행이지만은 사람도 다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박위가 이렇게 산성을 쌓았던 이유는 여기 피난처로 만드는 겁니다. 피난처로 만들어 놔놓고 이때 포은 선생이 은양이 유배 계실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잘 아는 사람 시켜갖고 여기 기문을 산성 기문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요. 산성 기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했던 일이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성을 쌓은 일은 내가 술잔 들어 축하한다. 그래, 항상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스스럼 없이 이렇게 기문도 지어주고 축하를 해줬다. 그래서 이것도 맹자에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을 치려고 하면, 전쟁이 이기려고 하면 때가 잘 맞아야 돼요. 그 천시, 천시라 그래갖고 전쟁을 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천시를 잘 타고나도 뭐보다 뭐하냐, 이렇게 지형재물이 완고하게 돼 있으면 못 쳐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못 뚫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의 힘, 인화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 천시보다 지리가 유리하고 지리보다는 인화가 유리하다. 이것도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포은 정몽주 선생이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다, 이래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은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포은 정몽주, 포은 정몽주라잖아, 그죠? 이 포은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때 은자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은, 목동칠 목자. 나는 소나 양이나 키우면서 숨어 살고 싶어. 이건 숨어 산다는 것은 이 마음이 쉬는 거지 몸이 이렇게 숨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목동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게 목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운 이승인, 도자는 질그릇 도자입니다. 옹기나 구우면서 숨어 살고 싶어. 야은 길제, 풀무야자, 대장장이처럼 숨어 살고 싶어. 이런 뜻인데, 포운 정몽주, 우리가 포운 정몽주 하는데 포운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몰라. 그냥 포운, 카라카이 포운이다. 그래, 우리 영천 사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포자가 바로 체마밭 포자입니다. 체마밭. 우리가 주나라 시대 때 세금은 어떻게 걷느냐 하면은 정전법이라 그래서 땅덩어리가 이래 있으면은 우물정자로 이렇게 나누면은 아홉 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두 개씩 그럼 아홉 개잖아. 그죠? 그러면 여덟 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저 사전이라 해서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여덟 군데는 각자 여덟 명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가운데 하나 있는 게 공전입니다. 거기 세금 내는 겁니다. 공전도 우물정자로 딱 나누면 8개 내면은 이제 10분의 1 세금 내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처럼. 그러면 가운데 요만하게 남지요. 가운데 요만하게 남는 게 바로 체마밭입니다. 그 체마밭은 8명이 거기에 이제 채소를 심어갖고 거기에 반찬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악착같이 안 걷어갔다는 거죠. 이게 주나라 시대 때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목은 이색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런 뜻으로 이제 요 그런 목은이 지은 글입니다. 목은 이색 선생이 이제 그런 뜻으로 포운이란 호를 지었다. 그래, 포운 정몽주 선생은 자나깨나 백성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염두를 두고 호까지도 포운으로 지었다. 그래서 이건 체마밭. 요즘 뭐 채소밭하고 같은 개념이지만은 요즘 채소밭하고 조금 개념을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바로 공전의 아홉 개 중에 가운데 한 땅. 그거는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공후사라 그랬습니다. 선공후사라 그랬는데, 우리 요즘은, 요즘 삶에는 이러면 저 선공후사라 그러면 남자들 집에 가서 밥도 못 얻어먹어요. 회사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집에 가서 밥 얻어먹겠습니까? 요즘 시기하고는 다르지만은 옛날 이 시기에는 공을, 공적인 것을 앞세웠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죽 그거 뭐 하는 일은 너가 각자 힘쓰라. 내가 늙어서 그때야 너희들 장성함을 보겠노라. 그래, 나는 지금 바빠갖고 나라 일을 한다고 바쁘다. 너는 엄마 말씀 잘 듣고 네 스스로 잘 크라. 요즘 같으면 이래 하면은 집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게 관리들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후사가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고, 이것도 보면 그렇죠. 그죠? 여기 끝에 보면 어떻습니까? 끝내 임금 또는 나라만을 위하다 보니 처자 염려할 겨를이 없도다.
요거는 중국 가서 지으신 시입니다. 중국 가서 지으신 시인데 중국 가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제 좀 한가한 시간에 자식 처자식 생각이 나긴 나는데 그보다 내가 지금 여기 왔는 일을 완수를 해야 되겠다는 게 더 급한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건 일본 가서 지으신 시인데 일본 가서 지으신 시 쭉 보면 마지막에 집 생각이 괴롭기는 괴로운데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여기서도 나라 걱정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포은정몽주 선생 남기신 시가 한 300편이 넘는데 술하고 관련된 시가 한 70몇 편 됩니다. 70몇 편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제목도 음주 술을 마시다. 그 제가 평상시에 이걸 조금 좋아합니다. 그 포은 선생 닮아서 그런 모양이죠. 여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나그네 봄바람에 흥취감하고 이러 이래 중국 가니까 거기 꽃이 만발한 겁니다. 그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요즘 우리 벚꽃을 되면 뭐 아주 신나잖아, 그죠? 그렇듯이 신나고 또 좋은 곳 만날 때마다 뭐 하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포은생 자기 좋아하던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술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호주머니 비겠지요, 그죠? 여기서 술 마셔갖고 호주머니 비는데 나는 걱정 없다. 왜? 여기까지 와서 새로운 문물, 받아들인 새로운 문물, 새로운 시가 호주머니 가득한데 내가 이거 갖고 가서 내 고국 고려를 살찌우고 우리나라 백성을 제대로 하면 되지. 술값이 뭔 대수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 제목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를 한번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나이가 사방에 뜻을 두는 것은 공명반을 공명하는 건 이제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이제 날 띄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만 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가서 있으면은요, 저 일본도 한 1년 넘게 계셨는데 그 이제 그 막부 사람들은 안 만나주지를요. 안 만나주고. 그리 내돌 뭐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때 뭐 저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절에서 사람들 보내갖고 절로 모셔갖고 절 구경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한수 지어주세요. 해서 일본 가서 지으신 시가 현재 13편인가 남아 있는데 그 더 많이 지었겠죠. 그래 현재 기록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음사에 두 번 놀러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관음사 수장고 안에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시첩이 20만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20만 개를 다 본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보여지면은 포은 선생 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석하게도 관음사 가서 지으신 시는 현재 두 수밖에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 해외에 나가서 이런 시를 지을 때도 항상 이제 나라 걱정, 그다음 백성 걱정을 많이 하셨다 이래 보시면 되고 포은 선생은 시를 한 300수 좀 더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200여 수가 중국서 지은 겁니다. 거의 국내에 더 많이 있어도 국내에서는 바빠갖고 이렇게 한가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으신 시보다 외국 가서 지으신 시가 더 많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실천궁행이라. 그 아는 것만 내가 많이 알고 있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아는 것을 잘 실천해야 되는데 글씨 쓰기 사작해서 글씨 쓰기인데 글씨를 쓸 때 예쁘게만 쓰려 하면은 야, 내가 예쁘게 써야 되지 하면 좀 삐뚤삐뚤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남들 보기 힘차게 써야 되지 이러면 또 뭐 어색해져요. 이거 두 개를 다 이제 하려고 하면은 내가 내 몸에 딱 맞춰야 돼요. 내 몸이 맞춰갖고 저절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야, 요거는 요래 내려가지. 쓰고면은 아무래도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안 기울고 묘교를 통해야만 살아있는 용과 뱀을 북극에서 써내리라. 이게 포은 선생이 어떤 이 실천하는 데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폰스딩 씨만 하면 그럴 거니까. 자, 우리 이제 남쪽에 지산 조호익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 지산 조호익 선생은 영천에서 폰스딩 문집이 1608년도에 나올 때 이 발문을 써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 제자고 이렇습니다. 이분은 창영조씨이기 때문에 이분이 창원 살았거든요. 정조모가 창원으로 갔기 때문에 창원 살았는데 창원 바로 옆에 산청에 아주 이 당시 유명한 학자가 있었죠. 남명 선생하고 지산 선생하고는 집안입니다. 그죠? 같은 창영조씨입니다. 그런데 남명 선생한테 가서 안 배우고 거기서 안동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죠? 안동까지 가서 퇴계 선생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배웠을까?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지산 선생의 할아버지하고 그 퇴계 선생 삼촌하고 장인사위가님들이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지방이 더 가깝지요. 혼맥으로 했는 게 그죠. 일가 친척들은 나중에 이래 내려가면 굉장히 멉니다. 그 촌수. 뭔데 혼맥 때문에 그렇게 갔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지산 조호익 선생도 퇴계 선생 제자로서 그리 서해 대감하고도 잘 알고, 그 저 평안도 귀양살이 하고 있다가 저 선조가 몽진할 때 서해 대감이 불러갖고 선조가 거기서 소무관 그리 의병을 일으키는 관리로 임명하고 뭐 이래 돼서 역할을 잘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긴 창원서 태어나고 많은 생활을 저 평안도에서 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정조 할아버지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죠. 영천으로. 영천으로 내려왔을 때 나이가 60입니다. 60대 갖고 이 들판에 꽃 심으니까 남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요즘은 60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은 뭐 80 또 많이 살고 싶은 사람 100살 넘게 살고 싶어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때는 60이 평균 수명보다 높습니다. 평균 수명보다 더 살았는데 꽃 심으니까 이래 비웃는다 이거죠. 그때 지으신 시입니다. 그래서 60이 된 몸 내가 몇 년 더 살지는 몰라도 내 나이 70이 되고 나면은 매해 꽃피면 10번은 본단 말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분 70 가까이 살았어요. 꽃 한 10번 가까이 봤어요. 성공했죠. 그죠? 그래, 늦었다 하고 자꾸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요즘 그런 말 있죠. 그죠? 지금이 내가 가장 젊을 때다. 지나간 젊음을 자꾸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다시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실천하는 지름길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이건 녹의 박일로 선생 시조입니다. 외외한 구인봉이. 그래, 구인봉이라는 산이 굉장히 좀 높은 산입니다. 중산 중에 수익호야. 여러 무산 중에 가장 빼어나구나. 하학공정이 이 산하기 가깝 많은. 하학공정은 우리가 인생살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저 산처럼만 하면 되는데 어디라 이제 위산은 공유일기 하는 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산을 만드는데 산을 만들려고 하면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포크레인으로 찍어갖고 막 쌓으면 되는데 옛날은 그래 못하잖아요. 산태기로 터나르거나 지게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유일계는 뭐냐 하면은 한 산태기가 모자라서 공을 못 이루느냐.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팍 뛰어가다가 99m 가서 넘어져갖고 아이고 하고 포기하는 거죠. 요즘 그런 사람 없죠. 넘어져도 일어나서 꼬리는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녹의 박일로 선생은 400수십 년 전 사람입니다. 400수십 년 전에 녹의 박일로 선생이 주장했던 게 바로 저 구인봉이라는 이 시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잊지 말자고 지금 녹의 선생을 모시고 있는 독에서원 강당 이름이 구인당입니다. 바로 이 시조에서 왔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하는 것은 보은 선생도 그렇고 재산 선생도 그렇고 노계 선생도 이 실천에
앞장섰다 이래 보시면 되죠. 자, 이거는 공자 말씀입니다. 동산에 올랐더니 노나라가 작아 보이고, 노나라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저 빌딩이 높아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저 그 서울 쪽에 올라가서 광주에 있는 그 남한산성이 한번 올라가서 보면은 이래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여요. 롯데빌딩이죠. 굉장히 이래 보면 이래 쳐다봐야 되잖아, 그죠? 남한산성이 가서 올라보십시오. 이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 뜻입니다. 동산에 올랐더니 노나라가 작아 보이는데, 태산은 중국에서 높은 산입니다, 그죠? 태산에 올라 봤더니 천하가 작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넓이가 달라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실천궁행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죠? 포은 선생이 이제 지은 시인데, 이 시는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은 이제 이숭인이라는 사람에게 준 시입니다. 이숭인, 도운 이숭인에게 준 시인데, 수창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여 깨우치겠느냐? 누가 먼저 말하여 깨우치겠느냐? 누가 먼저 나서서 실천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 옛날에 지금 여기 스님이 좋아하시죠, 그죠? 목탁을 좋아하시는데, 목탁이라는, 이 탁이라는 것은 이 공무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리는 도구입니다. 알리는 도구.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알리는 도구 중에 안에 세로 돼 있으면은 그게 금탁입니다. 금탁은 전쟁이나 이럴 때 이제 무사들, 이 전쟁이나 무인들에 관련될 때 금탁을 들고 이래 좀 요란하게 하면은 빨리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문사, 일반적인 사건에는 이 목탁, 나무로 되는 것 같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찰에서 스님들이 많이 쓰지만은 옛날에는 명령을 전하는 벼슬아치 같이 이제 목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목탁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에게 빨리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갖고 백성들 너가 불편하지 않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요즘 뭐 스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하고 맥은 이렇게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천하는데 핑계를 많이 대요.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이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 할 수 있는 거 하지 않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게 핑계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진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냐 불능이냐, 불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불의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맹자가 비교를 해놨는 건 뭐냐면은 협태산하야,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북해 그 큰 강을 건너뛰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불능입니다. 그리고 또 어른이 되어서 나뭇가지를 하나 끊는 거, 또는 저한테 그걸 가르쳐주신 분은 이 해석을 어른을 위해서 고개 숙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나뭇가지 하나 끊는 거나 어른을 위해서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건, 이거는 어른 지나가는데 빳빳하게 이래 있는 것은 지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편하면 본인이 이렇게 가지 끊는 거, 애들 보고 끊으라 그러면 무리일 수도 있지만은 어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불능하고 불의는 한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은 내가 안 해도 되지만은 가능한 일인데 핑계대고 안 하는 거는 그건 실천궁행에 굉장히 마이너스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맹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때거리 있는 사람이라야 항상 유항산,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이야 유항심, 한길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무항산이 유항심자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없지만은 그렇게
들어오는 월급 들어오는 게 없어도 한결같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선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조선시대 소설 보면 그런 거 잘 알지요. 때거리 하나도 없는데 책만 읽고 있고 부인이 나락 늘어나 놔놓고 비 오면 좀 거더라 그랬더니 비가 와도 비가 오던동 말던동 이렇게 책 보고 있는 얘기 조선시대 글이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 선비라는 거는 그렇다라고 자기만 합리화시킨 겁니다. 맹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비가 해야 되는 것은 때거리 없지만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한결같은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어야 되지 자기 혼자를 위하는 마음 같으면 그는 택도 없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불책이보니 제기말이면 방촌지목도 가사고 잡논이라. 우리가 이게 제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가치 제목 훨씬 작은데 이래 하면 제보다 높지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바탕부터 헤아리지 않고 높이를 따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높은 빌딩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이 마지막 구절 같으네요. 자 우리가 저 여름에 되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되면 가뭄이 막 들면 이 모든 게 다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 그죠? 말라 비틀어져 갖고 곧 죽을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비가 싹 한번 오면 어떻습니까? 인마들이 바릇 막 고개 쳐들고 잘 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저히 못 이겨낼 것처럼 지금 흔하게 하는 말로 지금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기야. 그래서 도저히 누가 나서도 못해. 이런 시기라고들 얘기하지만은 우리들 가슴 속에는 이 지금 포은 정몽주 선생이 가지셨던 마음들이 우리들 가슴 속에는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탕하인 누가 나서서 먼저 할 것이냐 또 하겠다는 마음만 이렇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쑥쑥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일기 박물관대학 일기생들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영천을 제대로 알아갖고 우리 지역에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뭘 하겠다 그런 것을 좀 오늘 한번 저 다짐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포은 정몽주 선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제가 좀 많이 빼먹고 하기도 했지만은 대충 전달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졌던 가장 큰 이유가 요즘 이 강의를 하나 제가 한 7, 8년 됐어요. 그래 간혹 하다 보니까 이 시계가 보이면 이제 하는데 시계가 저 또 스피커 뒤에 가리가 안 보이니까 좀 그랬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요 자료는 어차피 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파일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 얘기를 해서 파일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하시고 혹시 나중에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점 있으면은 이쪽을 통해 갖고 뭐 요거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요 우리 김철수 해설사님이 저하고 같은 해설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여기 맡겨도 되고 이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다면 제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갖고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이십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